발표의 목적, 두 번째 데이터 수집의 과정, 세 번째로는 결과, 네 번째로는 그 오차의 이유입니다. 첫 번째 과정이 발표의 목적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거는 주제 선정의 이유와 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일단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맨 처음 날에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데이터 추출하기가 어렵고 어렵다는 판단에 약간 절망이 쌓여 있었는데 그래서 누가 지금 이슈인 뉴스 지금 뉴스들을 살펴보고 여기서 가장 눈에 띌 만한 것을 찾자 해서 저희 뉴스를 살펴보았고 트럼프의 탄핵에 대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뉴스를 다 결과 그 트럼프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의문이 생겼습니다. 과연 그 트럼프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 것이고 뉴스 매체 말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석해보고 싶었습니다. 두 번째로 정보 수집의 과정에 대해 발표를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틀 동안 배웠던 코드를 수정해서 이 지역 좌표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위도 경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정한 코드를 통해 지역 좌표를 입력하고 키워드를 입력하면은 그 자료를 뽑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봤는데 저희가 테스트에서 한 테스트 삼아 뽑아본 자료가 450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중복인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저희가 진짜 필요한 자료들을 뽑았을 때는 중복을 어느 정도 제거를 했고 그리고 그 중복을 제거한 자료를 감각적으로 분류했고 이 분류한 자료들을 또다시 시각 이미지인 그래프로 변환하였습니다. 네, 저희는 미국의 모든 지역에 게시물이 아닌 일정 지역의 게시물만 추출하였는데요. 그 이유는 저희가 조사를 하던 도중에 미국의 주마다 그 정치 여론이 다르다는 것을 찾았고 그래서 저희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 두 개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 두 개 총 네 개의 주를 선별하였습니다. 그래서 이 그래프는 그 지역을 그 뽑은 네 개의 지역에서만 정보를 뽑도록 더한 코드입니다. 세 번째 결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. 보시면은 네 개의 주가 짚어져 있을 것입니다. 여기서 와이오밍, 알라바마, 워싱턴, 벌먼트에 대해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. 이 그래프에서 색깔이 있는데 빨갈수록 트럼프에 대해 부정적이고 파랄수록 트럼프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 알라바마에 대해 임피치먼트와 탄핵과 트럼프에 대한 키워드로 조사를 한 결과 중립적인 부분이 너무나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임피치먼트에 조사했을 때는 중립이 50%, 그 다음이 네거티브, 그 다음이 포지티브였습니다.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 조사했을 때는 그 중립적인 자료가 대부분이었고 네거티브가 소수를 차지하고 포지티브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. 그리고 벌몬트에서 임피치먼트를 조사했을 때는 중립적인 의견이 상당수였고 부정적인 자료들을 일부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트럼프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워싱턴에서 그 탄핵으로 한 결과 이번 역시 중립, 부정, 긍정순이었고 이번 그래프에서는 긍정이 꽤나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옆에서 트럼프라는 키워드로 조사를 한 결과 앞선 그래프들과 같은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네 번째로 와이오밍인데요. 와이오밍에서 임피치먼트 두 번 결과와 같이 중립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트럼프로 검색한 키워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. 저희는 마지막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. 임피치먼트에서는 75%가 중립, 25%가 부정적인 것을 발견하였고 여기서 월드에서 트럼프라는 키워드로 조사를 했을 때는 이례적인 그래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여기서는 그
긍정적인 자료가 부정적인 자료를 앞섰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저희는 그 세 개를 대상으로 공화당이라는 주제를, 공화당이라는 키워드를 한 번 더 입력을 하겠습니다. 여기서는 앞선 그래프들과 비슷하게 중립이 대부분이었고, 그 다음이 부정, 그 다음이 긍정이었습니다. 네, 이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은, 저희는 트럼프의 탄핵에 대한 의견을 키워드로 하여 주로 검색을 했고, 중립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고, 그 다음이 부정, 그 다음이 긍정적인 자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네, 느낀 점으로는 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수집에는 오차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, 코드가 조금만 틀려도 잘못된 값이 나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. 저희가 마지막으로 오차의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, 첫 번째로는 정보의 부족입니다. 저희가 맨 처음에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TA 선생님이 갑자기 회의를 갔다 들어오셔서 하는 말이